자, 일단 오늘 매물 여기고요. 네. 목조주택이에요. 자, 이쪽으로 보시면 앞쪽에 데크 있죠? 그죠? 그리고 이런 화덕도 있고요. 괜찮아요. 여러분, 내부도 깔끔하니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컷 약간 상공에서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네, 바로 여기입니다. 여긴데 입구는 이쪽 현관 쪽이 되겠고요. 주차는 뭐 어디든 다 하셔도 돼요. 이쪽 도로 안쪽에다가 다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계단을 이렇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네, 마무리 해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앞쪽에 앞쪽과의 어떤 프라이버시 문제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180cm 정도 높이의 목조 담장을 또 설치를 해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다음 조금 더 예, 보시면 옆으로 보시면 보이시죠? 자, 실외기가 보이고요. 자, 텃밭은 앞쪽 공간으로 해서 확보를 하시면 넉넉합니다. 자, 그리고요. 자, 조금 더 옆으로 가볼게요. 자, 뒷면 다 보이시죠? 자, 경계 다 보이실 거고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쪽 텃밭 공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상공에서 경계 짚어드릴 텐데요.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주차 문제는 다 말씀드렸고요. 나머지는 다 마무리해 드릴 겁니다. 위쪽에 여러분 이 공간도 여러분들 마무리해 드릴 거니까 어떤 정도로 어떻게 꾸미실지 고민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매물의 현장입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릴 매물 아주 작습니다. 작지만 알찬 매물이 되겠는데요. 들어있는 집기 모두 다 포함해서 드리는 괜찮은 매물입니다. 작은 면적을 찾으시는 분들 오늘 유심히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앞쪽에 보시면 지금 수도 있죠? 여기 수도는 네, 상수도입니다. 상수도, 광역 상수도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계단처럼 돼 있는데 여기 정상적인 계단 여러분 만들어 드릴 거예요. 매수하신다면 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자그마한 정원처럼 잔디바닥 마당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자, 볼게요. 자, 여기는 화덕입니다. 화덕 삼시세끼나 이런 거 보시면 여기다가 바로 그죠? 네, 고기도 구워 드시고 뭐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쪽도 잔디마당으로 쭉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앞쪽에 지금 펜스 설치해 드릴 거예요. 약 1m 50 이상 되는 방부목, 고급 방부목으로 앞쪽에 펜스 나무로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촘촘하게 해 드릴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이쪽 보시면 외관 보시면 지금 나무로 다 마무리가 되어 있죠? 네, 하나씩 천천히 안내해 드릴 겁니다. 자, 옆에도 지금 몇 채들이 있는데 거의 다 이제 거의다가 이제 다 마무리되고 지금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이 매물 남아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해서 사철나무가 쭉 있는 곳이 경계가 되겠고요. 외관이 아주 이쁩니다. 자, 옆으로 가볼게요. 우리 몽몽이가 아주 씩씩하게 지금 고함을 지르고 있는데 여러분들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 앞쪽에 데크가 있습니다. 데크 역시 관리 조금만 하시면 돼요. 네, 등도 이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다 마무리 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하늘 보시고 또 편리한 방법으로
거주하시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매도인께서 다 처리해 드릴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 여기 앞쪽에 약간 플라스틱 느낌으로 해 놓으신 거는 이제 옆쪽에 분들과의 어떤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자, 보시죠. 깔끔하게 외관은 이렇게 목재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내부 아주 깔끔해요, 여러분.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내부, 네. 잠시 후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지금부터 내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내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여기가 현관 쪽입니다. 현관 쪽에, 오른쪽하고는 다 벽지로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자,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잠시 후에 안내해 드리고, 먼저 위치부터 볼게요.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샤워장이죠? 네. 욕실이 하나 있습니다. 한샘에서, 브랜드에서 부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샘 부스라고 보시면 돼요. 욕조 부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세면대가 별도로 또 근식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쪽 살짝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쪽 보시면, 여기, 순간 온수기도 있죠?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이쪽에 보겠습니다. 한 바퀴 돌까요, 그냥? 네, 한 바퀴 쭉 돌아볼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설명을 조금 드릴까요? 자, 보겠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이제 거실이 되겠고요. 그리고 바로 앞쪽에가 이제 주방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아주 간단합니다.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내부에 하나씩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일반적인 작은 면적의 집과는 좀 다른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앞쪽으로 보시죠. 햇살이 아주 잘 들어옵니다. 네. 자, 참 그리고 여기 있는 집기 그대로 다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잘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햇살이 잘 드는, 네. 햇살이 저기 안쪽까지, 네, 다 들어옵니다. 자, 여기가 창호가 이제 백화로 되어 있어요. 백화 제품으로 아주 고급 브랜드의 시스템 창호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앉으시면, 네, 이렇게 바깥쪽을 보실 수 있도록 여기가 이제 자리처럼, 네, 별도 공간을 마련을 해 놓으셨어요. 편안하게 바깥쪽 보시라는 거죠. 네. 구름도 보고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 TV가 또 있고요. 다 드립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주방인데요. 자, 주방도 보시면 아래쪽에 무드등이 들어있습니다. 파란색 무드등이 들어와 있고요. 여기 앉으셔서 이제 식사나 이런 거 그냥 바로바로 하실 수 있도록, 그죠? 모임이나 이런 거 하셔도 좋고, 가족들끼리 오셔서 여기 앉아서 그냥 이야기 나누시면서 바로바로 식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위에는 이제 와인바처럼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 놓으셨고요. 그죠?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의자도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지금 여기 가구와 전자제품들이 다 보이실 텐데, 여기 전자제품들은 다 일본 제품입니다. 일본 제품으로 여기 컨셉에 맞게끔 다 해놨고요. 여기 가구에 맞게끔 전자제품 사이즈를 딱 맞춰놨습니다. 네. 괜찮죠?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 개수대 있고요. 인덕션 있고 조그만 세탁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이제 누르시면 돼요. 네, 누르시면 잠깐만요. 네, 이렇게 수납 공간들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서지진 않았겠죠?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밑에 아래쪽에도 이게 전자레인지죠? 전자레인지, 밥솥 뭐 이런 거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서 이렇게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괜찮으시죠, 여러분? 자, 그리고 위에 천정 보시면 지붕 모양으로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층고가 좀 더 높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매립 등으로 조명을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 영화 보실 수 있도록 빔이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기 빔하고 빔 프로젝트 다 드릴 겁니다. 빔 프로젝트 모두 다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보셨던 이쪽에 욕실 쪽 방향, 그리고 하나 더 짚어드리고요. 오늘 매물은 여기는 난방은 히팅 레일로 됩니다. LPG나 기름 보일러 아니에요. 히팅 레일로만 난방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계단으로 되어 있죠. 여기 위에 가시면 방이 또 있습니다. 다락 공간이죠. 자, 살짝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시니까 안쪽까지 해서 쭉 이어집니다. 자, 여기 괜찮죠? 네, 충분히 뭐 서서 걸어다닐 수는 없고요. 이동하시거나 할 때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충분히 주무시거나 하는 공간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일단 오늘 이 매물은 제가 볼 때 정말 힐링 공간으로 휴식을 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주말에 휴일에 쉬고 가실 수 있는 공간으로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말 그대로 정말 세컨하우스 개념이 되겠는데요. 면적도 그렇게 크질 않고요. 관리나 이런 것들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렸던 바로 이 매물은 여기 경상북도 청도군이 되겠습니다. 청도군인데 독특한 외관에 그리고 면적이 넓진 않습니다. 정말 세컨하우스로 조그만한 걸 원하시고 또 내부 깔끔하게 되어 있는 거 구조 찾으시는 분들께는 오늘 이 매물이 아주 적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충분히 검토하시고요. 문의 주세요. 가성비 괜찮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여러분 또 전국의 많은 매물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릴 텐데요. 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발품부동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